연구하는 윤송화 연구관입니다. 자, 우측으로 제가 전작품에서 일일 드라마에서 굉장히 건강한 역할을 했어요. 열혈 체육 선생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. 모든 걸 막 다 이해하고 오지랖도 넓어서 막 도와주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욕먹을 거면 제대로 먹는 거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좀 강렬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 수상한 가정부의 송아 역할이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또 원작 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일단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대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고요. 그런 대사가 있어요. 상철 부인을 만나서 기러기 남편 하는 거 남편 순결 포기하고 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대사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조금 했는데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고 내가 상철을 사랑하고 상철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.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몰입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저는 왕재 씨하고 촬영하면서 그 좀 눈으로 항상 이 흐뭇함을 느끼는데 이번에 의상이 정말로 의상도 많이 갈아입지만 의상들이 너무 화려하고 섹시하고. 어쩔 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의상들이 너무 이쁘고 또 그런 의상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은 아마 더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이성재 씨는 저를 보면 흐뭇하지 않나 봐요 촬영장에서. 되게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. 의상이 좋다는 얘기죠. 의상이.